네,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이 안 되면 개관이 불투명하다던 포항시 두호동의 복합상가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건물에 들어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개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인접한 포항시 두호동 베스트 웨스턴 호텔. 건물주인 STS 개발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세를 든 호텔도 한때 철수를 검토했으나 지난 15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시행사인 STS는 롯데마트가 입점해야 세를 받아 호텔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죽도시장 상인들은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회원 800여 명으로 죽도시장 4개 번영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상가 번영회 회원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시종 일관 반대입니다. 외부 손님 뭐 유치할 그런 호텔 없긴 없지만 그거로 인해서 또더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 보시는 분 많잖아요. 절대 반대예요. 절대. 이런 분위기 탓에 지난달부터 시행사와 마트, 상가 번영회 대표가 주 2회씩 모두 9번이나 간담회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장 면적과 취급 품목 축소, 번영회 지원금 등을 두고 상대의 의중을 탐색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협상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뭐 반대하시는 상인들도 많고 해가지고. 상인들은 또세 차례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던 포항시가 균형을 잃고 있다며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심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편리성을 이유로 대형 마트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 속에 포항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민간 주도로 설립된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센터가 문을 연지석 달이 다 됐습니다. 벤처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일부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비 확보와 지역 협력 체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에 문을 연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센터. 포스텍 융합 연구동 건물에 마련된 센터에는 8개 기업이 입주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포스코가 벤처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센터에 투자할 예산은 5년간 모두 3,650억 원. 환경과 소재,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과 벤처기업 육성 지원 등에 사용합니다. 창업 기업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포항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포스코가 잘할 수 있는 R&D라든가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에 투자를 연계시키고. 창조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도 창조센터에 직원 5명을 파견했고 강소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 있는 R&D 기능이라든지 그 지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20개 기업을 모집해서 그 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포항의 국비 지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또 지역의 기관 단체 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협력 체계는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인 포스코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포항시의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의 하부 기관일 뿐입니다.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포항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좀 어려운 꼬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조센터를 통한 연구개발과 창업,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의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 강판 주식 58만 8천 주 전량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처분 가격은 주당 17,484원으로 전체 매각 금액은 102억 8천만 원입니다. 동국제강은 앞서 지난달 서울 수화동 본사 사옥인 페럼타워를 4,200억 원에 매각하는 등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의 화재를 가정한 대규모 해상 구조 훈련이 오늘 포항 앞바다에서 펼쳐졌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참가해 해양사고에 대비한 골든타임 확보 훈련이 중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과 교사를 태운 해양실습선이 포항 앞바다를 항해하던 중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합니다.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더 커지고 연기로 앞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기 대응에 실패하여 대형 화재로 확산되고 있으며 퇴선 명령이 떨어지자 학생과 교사들은 갑판 위로 모여 침착하게 선박에서 탈출할 준비를 합니다. 잠시 후 헬기와 122 구조대, 해경함정 등 선박 15척이 사고 해역에 급파돼 학생과 교사들을 구조합니다. 배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구조까지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는 데 중점을 둔 훈련입니다. 실전과 같은 해상구조 훈련을 통해 예비 해양인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면은 대피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학생들은 구명벌을 직접 타보기도 하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등 실전 대응 역량을 키웠습니다. 구명벌 실제 투하해서 탑승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비 해양인들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는 이 같은 긴급 상황을 가정한 730여 차례의 대응 훈련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해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 실전훈련을 황성공원 일대에서 실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경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사능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해 화학지원 때의 방사능 방제와 오염지역에서의 주민 대피 요령 등을 훈련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소방서 등 12개 유관단체가 방사능 사고에 따른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정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내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지만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큰 데다 가격마저 계속 오르고 있어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양질의 조사료가 처음 수확돼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고아업 황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벼가 서 있을 때 무인헬기로 파종한 조사료 씨앗이 8달 만에 사료 작물로 자란 겁니다. 볕짚보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영양분이 훨씬 많은 데다 겨울에 사용하지 않는 논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비도 줄일 수 있어 농가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탈리안 그라스를 먹은 소는 일적 순화가 되죠. 또 육질도 좋아지고 집 먹이 쓸 때보다는 월등한 한 60% 육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건초 제조사업도 활성화해 가격이 높은 수입 건초를 대체시키는 등 조사료 자금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겨울에 노는 땅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모작 직불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헥타르당 40만 원 지급받은 것을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약 한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5개의 거점 조사료 유통조합을 육성 발전시켜서 농협이 조사료의 생산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계는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조사료 값은 오르기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경지 면적이 좁고 기후 조건이 열악해 조사료 생산 불모지였던 경북에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북지역 내진설계 대상 학교 건물 1824개 가운데 28%인 404개만 내진설계가 돼 전국 평균 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유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지진이 250차례나 발생했는데도 해마다 계획된 예산의 5분의 1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54살 신모 씨와 58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 원과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리에 연루된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이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북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이 지난달 처음으로 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평균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700여만 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9개 도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신규 분양은 252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2세대가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영덕군이 최우수상을 받아 각각 사업비 2억 원과 1억 원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 취약계층과 유휴인력을 농가에 연결해주는 스마트 두레 공동체가, 경주시는 글로벌 원정 기능인력 양성 사업이, 영덕군은 전국 규모 축구대회 등 스포츠 마케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울진군은 우수상을, 포항시는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홍합접착 단백질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 나노입자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영준 교수팀은 홍합이 파도가 치는 바위에서도 잘 붙어있는 성질을 이용해 약물 전달체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앙게반테 케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쑥쑥 올라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연일 안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동해 전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3도, 영덕 포항 14도, 경주 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28도, 포항 29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고온 현상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병석 국회의원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에 포항시 양학동 사장골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CCTV와 보안 등이 설치되고 안전 산책길이 조성되며 민간 협력체가 조직돼 자주 순찰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사업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전국에서 11개로 올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4일 경남 남해군 10km 앞바다에서 어린 물고기와 연안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부산 선적의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두 척을 검거했다.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은 소규모 연안 어선들에 비해 어획 강도가 높고 연안 어선의 어구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연안에서의 조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서도 대형 저인망 어선들이 연안 어장에서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해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대게자망 등 다른 어구를 훼손해 어민 간의 분쟁을 자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경남 통영에서 어민 설명회를 열고 멍게 대량 폐사의 주 원인인 물렁증에 대한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수온 10에서 15도에서 양식 밀도가 높을수록 감염률이 높아지는 만큼 저밀도 양식이나 외해 양식으로 전환하고
건강한 종묘 생산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발병개체 제거에도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물렁증 감염 여부를 1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며 조기 검사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멍게 생산량은 연간 10만 톤에 이르는데 경북 동해안은 포항과 영덕을 중심으로 670헥타르에서 연간 900톤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 한부모 조손가정 700세대에 교복 구입비와 학습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교복 구입으로 인한 도내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0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